이게 영입이 집중되면서 모델의 순간적인 열을 잘 주거든요. 이렇게 산화가 돼서 색이 변질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레이저 용접기를 통해서 지금 표면을 깨끗하게 했는 모습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제가 작년쯤에 정말 괜찮은 레이저 용접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쉽게 용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품이 판매가 많이 되었고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와 그리고 피드백이 전부 다 고스란히 다 받아들여져서 조금 더 쉽고 편하게 그리고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3세대 레이저 용접기가 출시를 했다고 해서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직접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LS 시리즈 레이저 용접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호응에 더불어 올해 새로운 3세대 제이식 LSF 시리즈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품 자체가 보시다시피 컴팩트해졌고요.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 소급 장치, 물론 이제 분리는 가능하지만 일체형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게도 기존의 103kg 정도 무게에서 80kg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소형화되어 있고요. 매뉴얼 자체가 완전히 한글화 100%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화면에다가 기본적인 용접 조건을 할 수 있는 파라메터들이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이제 토치 케이블 보시면 노란색 파이버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 파이버 케이블의 유리섬유 광 케이블이 기존의 50마이크로에서 25마이크로, 34마이크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또 집중되게 파고들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크 용접성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첫 화면인데 첫 화면에서 쉽게 파워라든지 그 다음에 스캔 폭이라든지 쉽게 도드라져서 보일 수 있도록 간편화 시켰습니다. 일반 사용자 중심의 UI로 좀 만들어 놨고요. 100% 한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 저희가 케이블에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파이버 케이블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인데요. 이 안에 보시면 이제 광섬유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기존에는 50마이크로 사이즈 크기였었고요. 지금 새로 나오는 3세대 같은 경우는 25마이크로 또는 34마이크로를 하고 있습니다. 25마이크로는 1.5kg까지는 25마이크로고요. 2kW는 34마이크로 구성되어 있어서 빛이 좀 더 집중되게 해서 용입이라든지 아크 특성이라든지 이게 훨씬 낫습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가 위에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혹시 방향을 이동하거나 그럴 때 좀 편하게 돼 있고요. 물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와이어를 이걸 빼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충 해서 이렇게 외관과 스펙을 네. 알아봤는데요. 네.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사용하면서 간단한 조작, 요 기능은 지난번에 빠진 요 기능은 뭔지 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존하고 좀 다른 점은 기존의 화면상에서 저희가 이제 칠러 물 온도가 오르고 나면 나중에 기동 스위치만 눌러서 이제 보통 화면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발진기에 대한 이네이블 신호를 여기서 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켜주신 다음에 여기에 레이저 작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켜주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저를 켜는 게. 그래서 꼭 켜셔야만이 출력이 나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꺼져 있어도 출력은 나가지 않습니다. 꼭 요거 두 가지 유념해 주셔서 또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세팅할 때는 기능 설정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스캔폭을 빛이 움직이는 스캔폭을 3mm를 하겠다. 오케이. 최대 출력을 450 하겠다. 그래서 눌러주시고 불러오면 그 값이 나가시 있으면 값으로 변경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참조해 주시고요. 저장은 하나, 둘, 셋, 넷 총 9개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에 스캔폭을 1mm만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250만 하겠다 해서 저장을 누르면 되고요. 3번에다가 예를 들어서 2.5 이거는 450 해서 저장을 눌러놓으시면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2번 가셔서 저장해놓은 거 불러오면 2번으로 바뀌어 있고요. 3번 불러오면 3번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용접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접을 할 때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이사이에 어떻게 보면 쪼개 본다고 해야겠죠?
그게 훨씬 곱습니다. 50마이크로 비해서 25마이크로짜리가. 이게 용입이 그 집중되면서 모재 순간적인 열을 잘 주거든요. 제가 여기에 더불어서 펄스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다가 제가 연속 말고 펄스 모드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와이어를 펄스 모드로 해서 와이어를 공급했다 하면 저도 공급했다 하면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펄스 모드로 제가 선택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면 펄스 타임하고 쉬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만 맞춰주시면 와이어가 공급했다 멈췄다 공급했다 멈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펄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비드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 비드가 이렇게 물결 모양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하고 다르게. 이제 참고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50 마이크로하고 25 마이크로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용접을 하고 났을 때 얘는 이 면 자체가 거칩니다. 이건 이제 알루미늄을 제가 바탕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알루미늄 재질이라도 50 마이크로짜리 형태, 25 마이크로 형태가 다를 겁니다. 훨씬 곱죠, 집중되고. 만일에 이제 스테인이나 철 같은 경우는 좀 차이점을 덜 느끼실 수 있지만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다음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재를 절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즐이 절단용 노즐입니다. 좀 가운데 뾰족하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 이제 보시면 절단할 때는 빛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캠퍼기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빛이 가운데로만 뾰족하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만약 이 스캔폭이 넓어진 상태에서 하면 요 노즐 부위를 옆으로 다 빛이 때리겠죠. 그러면 노즐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단을 하실 때는 스캔폭이 0. 그리고 절단을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절단하시게 되면 그 기존의 알곤 가스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질소나 아니면 에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에어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컴프레셔를 쓰다 보면 그 에어 공기 압축을 하면서 안에 수분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 그 수분이 걸러지지 못하면 나중에 이 헤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어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고 사시고 잘 때는 수분이 걸러진 에어 를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질소를 이용해서 절단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아마 이제 절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바 계열의 1.6T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절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출력은 한 850W 정도 제가 해놓은 상태고요. 이 레이저 절단은 되게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출력을 높게 쓴 상태에서 빛이 바닥으로 내려가야 뚫기 때문에 혹시 밑에 바닥에 인화물질이나 아니면 사람 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영향을 준다. 모드에 화상을 입거나. 그래서 절단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야,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느꼈는 게요. 지금 보통 요즘 해외 영상들을 보시면 엄청 얇은 철판을 막 여성분이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네, 잘라버리는 영상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게 정말 조금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빛이 지난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인화성 물질에다가 쏴지는 순간에 바로 불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안전을 강조해 주시는 모습이 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 자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르다가 이 레이저 빛이 관통이 되고 제 신발에 쏴지는 순간에 맞습니다. 신발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네, 화상을 입거나. 네, 네. 그래서 레이저 절단을 하실 때는 정말 특별히 각별히 꼭
주의를 하셔서 절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최대 몇 티까지 절단이 됩니까, 이사님? 보통 경험상 한 3티까지는 절단이 가능해요. 3티까지? 네, 네. 가능한데, 그 이제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될 건데. 아, 네. 그러면 한 2티 이하에서는 아까 전에 보여주신 네, 속도로 네. 네, 쭉쭉쭉 자를 수가 있다. 네. 일단 제가 바로 똑같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야,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1.6T의 철판을 잘라봤는데요. 너무 손쉽게 잘 잘렸습니다. 네. 네. 더 자르고 싶은데 더 잘라봤어요. 나중에 네. 에어를 이용하면, 깨끗한 에어를 이용하면 훨씬 절단력이 좋아질 겁니다. 이거보다도. 네, 현재는 질소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질소를 사용하는 게 그렇고요. 에어를 사용하시면 훨씬 절단력이 좋아지고 깨끗한 단면을 좀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레이저 용접이 되는 부분, 근데 레이저 용접의 그 안에 예. 빛이 모아지는 게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좁아지고 네. 강해졌기 때문에 밀도가 높게 용접이 되면서 네, 맞습니다. 용접 면도 부드럽게 나는 네. 모습이 첫 번째 특징이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레이저 절단기처럼 2T 이하에서는 손쉽게 빠르게 철판을 절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녹제거하는 네, 클리닝. 클리닝 기능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클리닝 기능을 들어갈 건데요. 뭐 녹제거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들어가는 것부터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저 용제 시스템이라는 지금 표시가 있을 겁니다. 누르시고요. 계속. 그러면 전원을 끄라고 되어 있습니다. 끄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꺼진 상태에서 다시 켜면 레이저 클리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설정에 가시면 건 헤드 모델에 클릭을 하시면 총 3개의 사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맨 위에 보면 초점이 150에 거리가 30, 그 다음에 초점이 400에 거리가 60, 초점 800에 거리가 1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위에 150mm는 현재 용접할 때 기본적으로 150mm가 포커스 렌즈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포커스 렌즈를 교환하지 않고 녹제거를 하신다면 150mm 거리에 혹은 최대 30mm까지 클리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포커스 렌즈를 400대로 교환을 하게 되면 거리가 400, 폭이 60mm까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용접을 했다 클리닝 했다, 용접했다 클리닝 할 때 용접할 때는 반드시 150짜리가 포커스 렌즈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교환을 하셨다면, 클리닝 할 때 교환하셨다면 반드시 150으로 바꾸신 상태에서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주의할 주의사항입니다. 포커스 렌즈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F150짜리 용접용이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F400, F800짜리가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용접용보다는 그 클리닝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클리닝을 하실 때는 빛이 넓어집니다. 넓어지기 때문에 스케일 튜브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눈금 있는 거를, 이 스케일 튜브를 빼셔야 됩니다. 빼인 상태,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손상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포커스 렌즈는 교환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접용 달려있는 F150, 이게 여기가 포커스 렌즈입니다. 이 포커스 렌즈 끝단에서 여기 끝단이 150일 때 출력이 가장 셉니다. 용접할 때도 마찬가지 스케일 튜브가 역할을 하는 게 이 거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역할을 합니다. 150일 때 보시면 30, 폭 최대. 자, 실제 이제 녹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클리닝은 녹제거, 그 다음에 페인트 제거, 그 다음에 기름때 제거,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끝나고 나면 용접 자국 제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릴 거고, 그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커스 렌즈 150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폭은 30mm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략 150 정도가 가장 출력이 센 부분이고요. 물론 파워에, 레이저 파워에 따라 힘의 세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제가 600 정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겉에는 페인트가 다 벗겨진 상태입니다. 최대한 일정하게 거리 맞춘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페인트가 강도에 따라서 벗겨집니다.
얘는 일반 철입니다. 철인데 보통 저희가 그 구로판재라고 하죠. 근데 이 재질들은 겉에가 피막이 있습니다. 이 산화 피막이 있어서 원래 용접 특성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국내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대로 용접하긴 하는데 이것도 피막도 벗겨지고요. 얘는 좀 칼라 강판입니다. 얘도 도장하고 비슷하겠죠. 뒤에 아연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벗겨보도록 순서대로 벗겨볼 테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칼라 강판. 근데 이거는 스위치 방식이 용접하고 좀 다르게 토치 스위치를 두 번만 누르면 됩니다. 안전 클래프 작동 안 하고 하나 둘 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냥 뭣도 모르고 누르게 두 번을 누르게 되면 스위치가 작동을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점, 얘는 아시다시피 지금 영상에 보시면서 알겠지만 분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크, 덕트 처리 이런 부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지금 보니까 녹 제거에만 용이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페인트를 벗겨내는 경우, 그리고 도장이 된 걸 벗겨내는 경우, 그리고 산화된 거. 네, 이제 산화 피막이라고 이제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벗겨내므로 인해서 용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용접이 좋아집니다. 훨씬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그라인더로 벗겨내고 맞습니다. 용접을 하는데 요 네. 레이저 건 하나로 간편하게 벗겨내고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저도 지금 바로 여기 모재에다가 직접 한번 레이저를 쏴볼게요. 어떤 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예. 네. 바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이 보호 환경을 꼭 끼셔야 됩니다. 이게 이사님. 네. 그리고 마스크도 껴야 되고 덕트도 껴야 되고. 지금 여기는 모든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연기가 나고 분진이 나더라도 알아서 빨아당기는 모든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꼭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네. 작업을 하셔야 돼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딱딱. 우와. 자, 이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분명히 카메라로 보시는 거랑 제가 이 보호 안경을 끼고 보는 거랑 다를 것 같아서 카메라를 이 보호 안경을 비추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자, 이렇게 제가 직접 한번 해봤는데요. 느낌이 조금 오시죠? 지금 제가 사용한 모드는, 그러니까 샀을 때 들어있는 150, 네. F150 포커스 렌즈. 포커스 렌즈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클리닝 모드로만 바꾼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폭이 3cm, 30mm. 최대 네, 30mm. 예, 30mm 폭으로 녹 제거를 하고 페인트를 벗겨냈었는데, 이렇게 지금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F400짜리, 네. F800짜리가 있습니다. 가운데 렌즈만 볼트를 풀어서 교환을 해주시면은 더 넓은 폭으로. 먼 거리에서 넓은 폭으로 예,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레이저 용접, 레이저 네. 절단, 네. 그리고 클리닝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일단 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보통 이제 문의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제 스테인레스 용접을 하고 나서 산화 부위를 클리닝하고 싶다, 벗기고 네. 싶다. 전해 연막이. 네, 그것처럼. 아, 그 기능도 되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네. 레이저라는 건 뭐냐면 그 산화 피막을 벗기 위해서 태워야 됩니다. 네. 아까 저희가 보셨듯이 클리닝 할 때 녹을 제거하거나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태우잖아요. 네. 그러면 태우게 되면 거친 부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전해 연막이로 산화된 부분을 지우는 거랑 또 조금 다른 방식이 다르죠. 네. 네. 이제 전해 연막이는 본연의 그 상태로만 표면만 산화 전해만 해서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데 네, 매끈했었잖아요. 네. 네. 이 레이저는 파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부위가 미세하게 보면 레이저 빛이 움직이면서 자국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약간 이제 보통 소비자들이 전화가 문의 오셔서 이거 왜 되지 않냐 하는데 깨끗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예. 되긴 되지만 그 전의 연막이처럼 깨끗한 표면을 유지시키진 않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클리닝 모드에서 다시 용접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레이저 클리닝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클릭하시면 레이저 용접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다시 계속한다. 껐다가 다시 켭니다. 그러면 레이저 용접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용접을 하고 나서 산화된 그 부위를 레이저로 클리닝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원리는 용접하고 동일합니다. 대신 파워가 약해야 되겠죠.
노즐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노즐 여러 가지 공급을 하는데 1편에서도 아마 설명들을 좀 드리고 했었으니까 노즐은 요거 개살 용접하는 노즐을 사용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케일 튜브에 이 면하고 여기에 눈금 제로에 항상 맞춰주시고 사용을 꼭 해주십사.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자 이쪽에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보통 이제 용접 자국을 태우시려면 이 파워가 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캔 폭이 좀 용접 부위보다는 넓어야겠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얘가 한 100W만 놔보겠습니다. 놓고요. 이 스캔폭은 한 4mm 놔볼게요. 이 스캔 속도, 이 빛이 움직이는 속도인데 이거는 좀 빠르게 놓겠습니다. 한 500 정도 놔볼게요. 그래서 대략 이런 개념을 이용하시고 클리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세다 그러면 출력을 좀 약하고 너무 약하다 그럼 출력을 좀 세게 놓으시면 되고요. 용접 여기 있고요. 제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좀 해볼 건데 일단 한번 현재 상태 한번 보세요. 네, 노란색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클리닝 한 부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접한 뒷면입니다. 뒷면인데 이 부위도 제가 클리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캔폭은 6mm까지 넓혀놨습니다. 넓어서요. 자 진행해보겠습니다. 아까에 비해서 스캔 속도를 아까는 스캔 속도가 한 500 정도 했습니다. 파워가 한 100 정도 했고요. 제가 파워를 한 120에 스캔 속도를 1000으로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부분이 훨씬 곱게 돼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빛의 속도가 워낙 빨리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파워는 조금 약간 더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통 용접을 하고 나시면 용접된 부위가 이렇게 산화가 돼서 색이 변질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레이저 용접기를 통해서 지금 표면을 깨끗하게 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쪽이 똑같이 용접을 하고 나서 그대로 둔 부분 그리고 반대쪽이 클리닝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는데요. 지난번보다. 네 맞습니다. 이제 레이저 용접은 기본적으로 되고 레이저 용접 질이 엄청 올라갔고 그 다음에 레이저 커팅, 네. 레이저 클리닝 네. 폭이 세 가지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접을 하고 나서 용접 부위가 산화된 부분까지 클리닝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1년 만에 너무 많이 발전한 거 아닌가요?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 조금씩 변화를 주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변화를 마무리 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 제품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품질 보증, 발주기 3년 보증하고 이런 부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위더스 제품 그리고 특히나 제이식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네. 이 사용해보신 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본사에 정품 등록을 한 이후로부터 3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큰 메리트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대부분 유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호응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동안 또 손님이 오셨다 가셨는데요. 이 위더스가 정말 좋은 부분은 직접 오셔서 또 이 시연을 다 해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구경을 했었는데 이 제품이 궁금하시거나 용접 관련 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사님께서 또 항상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시니까 연락을 하셔서 약속을 잡고 이 자리에 오시면 직접 제가 한 이 시연들을 다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정말 구매하기 전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네. 네. 뭐 때로는 좀 먼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네. 테스트도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구도 가능한가요? 아 예 가능합니다. 저희 부산 사무소가 있으니까 부산에서 올라와서 테스트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위더스 본사로 연락을 주시면 약속을 잡고 부산까지도 가서 직접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야 오늘도 진짜 아침부터 해서 늦은 시간까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네. 진짜 이 제가 작년에 이맘쯤에 레이저 용접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정말 놀라웠었거든요. 레이저라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용접이라는 어려운 기술을 너무나도 손쉽게 할 수 있었던 부분
부분. 네. 그리고 모재들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용접이 다 되는 부분들이 너무 놀라웠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와보니까 더 놀라워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레이저 용접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 그리고 레이저 용접기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위더스 본사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금액인 것 같은데요. 네. 금액대가 대충 더 비싸졌나요? 가격은 비싸지진 않았고요. 네. 한정 판매해서 대략 20% 정도 네.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00대 정도까지만 드린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사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이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